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전에 와 있고요. 대전 둔산동에 있는 가족오락관이라는 뽑기.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이름인데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인가 봐요. 엄청 이제 술집 같은 것도 많고 지금 늦은 시간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가족오락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추억의 음악이 막 나오는데 일단 선물함도 있고 밀판 자이언트 캐쳐네.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토이파 랩핑 밀판 곰탱이도 있고 랩핑이 엄청 많네요. 여태 가봤던 랩핑 중에 제일 많은데 토이팝 랩핑도 있고 기계가 몇 대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손님이 너무 많아서 내가 위를 찍을 수가 없어. 자이언트 캐쳐. 자, 하여튼 나 또 끊고 플레이 할 거 정하고 하나 계속 이어가죠. 자, 여러분들 첫 이미지부터 약간 죄송합니다. 야한 게 나왔는데 자, 럭셔리 자이언트 캐쳐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기계인데 굳이 하는 이유는 보세요. 출구통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뽀키뽀키2 기계로 출구통 없는 걸로 해서 굉장히 그 여러분들 반응이 좀 핫했는데 자, 더블 기계로 출구통 없는 것도 오늘 한번 대전에도 지금 이게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인형이 요 정도 있는데 저쪽만 이제 좀 비워놓고 좀 전에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힘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잡으면 적어도 한 요 정도 라인에서 요 정도까지는 딱 갖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동식 플레이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두 대를 한번 다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통토리까지 딱 타면 그림 참 좋겠는데 일단은 6만원으로 해서 양쪽에 3만원씩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왜냐면 이게 인형이 지금 많으면 초반엔 잘 나오다가 나중에 인형이 적어지면 이 벽에 붙은 것도 좀 떼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일단 가볼게요. 촬영은 우리 500회 때 나왔던 분 중에 한 명으로 두 개를 다 찍어야 되니까 네. 아, 이게 동시에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12판이고요. 시간 초과하니까. 됐다. 하다가 정 안 된 것 같으면 넘길게요. 자, 일단 시작부터 하나 나왔죠? 피카츄. 오, 나이스, 나이스. 짱구 폭수 안 왔는데 나오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자이언트 그래요, 자이언트 하기 싫은데, 출구통이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 저기 이제 동그란 인형에서 나왔을 텐데. 근데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 피카츄. 앵글 잘 잡히니? 아, 얘 큰일 났다, 얘. 저기 돼가지고. 피치 나오나? 피치? 아. 오! 오! 피카츄. 더블 피카츄 한번 가보자. 아! 아. 오케이, 아! 한번 더. 두 개 동시에 나와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얘 뭐지 이름이? 무슨 곰인데? 핑 몰라요. 아 무슨 아인 곰이었나 뭐? 아 얘 안 들어갔네.
저희가 이제 걸린다. 얘는 아우 잡을 게 없다 이제. 얘는 좀 치울게요. 같이. 아. 여기 풀이는 안 닿는데 이거? 아, 깨네. 그렇지. 아이고, 이거 동시에 안 되겠다. 이거 헷갈린다. 너무 찼어요. 오른쪽, 오른쪽. 아, 시간이? 근데 이거 혼자서 두 개 다 하면 막 정신없다고 그래, 그러셨는데. 통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팅이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요 위에 지금 인형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진이 되면 그만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하시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얘네들 뭘 치워야 되는데 얘 서가지고 맞네? 어! 아 끝났네. 얘 왜 한 번 왜 남았지 이거? 꼬였어. 하나요? 아 여러분들 정신이 산만한 관계로 그냥 하나씩 갈게요. 하나씩. 아, 여기 먼저 털고 여기 갈게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차분히 할게요. 차분히. 파일이 얼마나 돼? 아까부터 계속 저장을 했는데 파일이. 어, 씨. 어, 깜짝이야. 녹화 중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욕 안 해. 아우. 아우 씨 하는 것도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이스. 아이 깜짝이야. 꼈다, 꼈다. 나이스. 나이스. 인형 어? 어, 이거 최고종이다. 이거 좀 빼. 인형 빼나요? 잠깐만. 나 좋은 장면 한번 만들고 빼자고요. 수영통에 차고 넘치면 뽑아도 그렇죠? 뽑았죠? 이제 이쪽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대구릉 피추인가 보다. 아. 이런 자이언트 캐치면 환영한다. 이게 꼭 출구통이 없는 뭐 아 이거 나왔는데 짱구. 출구통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있어도 요 정도 드는 힘에 저 정도까지 갖고 가서 탑사하면서 하는 식이면은 할만해요. 근데 내가 이 기계 쓰시는 분들 중에 다 안 좋은 분만 만났나 봐. 아, 얘 빼야 되겠다. 저 짱구 때문에 계속 안 나온다, 야. 아, 나. 안 열려. 출구통이 안 열린대요. 아, 짱구 빠졌다. 이제부터 공격적이다. 그렇지. 일단 지금 금액 들어간 건 3만원이고요. 아, 이거 흔들면 나올 것 같은데. 아, 저 햄스 먼저 뺄 거야. 아! 얘 햄스 들어서 잔만보를 볼링으로 쳐내듯이. 그리고 던져주세요. 아! 그렇게 던지지. 5,000원짜리 이쪽에 볼까 이제? 여기가 프린이 약간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괜히 1탑 옆에 노리다가 그렇지 나왔다. 이거 같이 나와라. 아 근데 아 이거 프린 그게 저 봉제선 오케이. 골링 골링 오케이.
다 있군요. 히츠도 없지. 자세가, 위치가. 오, 됐네. 오케이. 아, 얘 왜 안 나오냐? 지난번에 군산 갔을 때도 그 게임 음악이 그렇게 계속 나오더니 여기에도 요즘 포켓몬엔 이런 음악이 대세인가요? 뭐 촬영하긴 좋아요. 음악이 나와도 부담이 안 돼. 저작권 걸릴 일이 없거든요. 좀 말린다 여기서. 이 서커스 음악이잖아요. 그 호랑 화산과 타고 가면 불꽃 뛰어나는 거. 나왔다. 아유.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내가 지금 촬영할 때 소리도 못 지르고. 저렇게 들어. 어. 와. 아 조금씩 말리네. 여기 드랍존인데? 얘를 일단 빼고. 나오겠죠? 같이 나와라. 아! 방해를 하네. 오. 오! 아, 이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기계를 흔들지 않겠습니다. 3피? 아, 이건 1타 3피 가능. 아, 몸은 빠진다. 어? 어? 이게 가능? 어? 아. 와, 계속 막아줘 이거. 이러면 얼마죠? 부폰 어제 내 골 먹겠잖아요. 아, 그래요? 챔스 결승에서 졌습니다. 아야 꼬리야. 이거 나물뱀이 지난번에 극혐이라고 한번 얘기했다가 되게 많이 혼났는데 이 캐릭터 자체를 극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뽑기가 힘들다고요. 캐릭터는 좋아하지. 귀여운데. 이건 어떻게 들어? 안 넘어지는데? 이거 나와라. 그림 아! 아 야, 근데 그것만 나오기도 힘들다. 야 이거 안 아, 꼬리. 역시 극혐. 얘 먼저 빼고 좀 치워야 되겠다. 그나마 자이언트가 얘는 진짜 포인터를 나눠주는 세상. 그림 아, 와 이거 뭐야. 철벽이다 철벽. 양쪽 살아가면서 얘 그림 그리려다가 사장님한테 큰 그림 당하는 게. 사장님의 빅픽처. 근데 나왔나? 곳곳에서 지금 환호성이 들리고 있는데 나만 조용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꼬리가 계속 걸려. 어허허. 타고 들어가야 돼. 야, 큰일 났다, 이거. 끝났다. 이분곰 안 나온 거예요? 아, 저기 이름이 이분곰이에요? 네, 이분곰이에요. 핑크색깔.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아, 이거 큰 그림 거, 이거. 아, 진짜? 아, 화가시네. 와. 과학적으로 껴있네 지금. 꼬리가 팔의 꼬리에 과학생들이네 쟤네들. 대단하네. 하나요? 이분 포세테. 하! 아!
야, 딱딱해서 안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아, 씨. 빅픽쳐고 뭐고. 오! 1타입기. 조금 시원해. 조금 시원해졌어. 아, 여러분, 보시는데 엄청 답답하셨겠네. 괜히 그림 그린다고 나섰다가. 네, 좀 나댔네요, 제가. 던져, 던져. 어! 무슨 이런 그림이 나와. 아, 기계가 지금 하는데. 와, 씨. 아, 지금 얘 세 개가 문제야. 얘네는 별 문제가 아닌데. 사장님 세 개. 설계하겠어. 사장님이 그렸구나. 설계당했어. 하나. 와. 이런 건 되게 가벼워. 아니, 그 빠진 개수를 보면 제가 아직도 충분히 이긴 건 맞는데 뭔가 여기서 자꾸 지는 것 같아. 쉽게 볼 건 아니었네요. 이런 것도 좀 적절히 써줘야죠. 좋은 일. 아, 좋아요. 이게 아이비. 아, 얘가 문제네. 얘는 아예 집게가 닿지도 않아요, 지금. 5,000원짜리가. 잠깐만 바꾸고 갈게요. 아, 이제부터 5,000원씩 갈게요. 5,000원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토이팟보다 얘가 리터치가 더 빠른 것 같아. 잘 꼈다. 아, 벌써 세 번 썼어. 아? 아, 5,000원 다 들어갔네? 아직 이쪽도 4개나 더 뽑아야 되는데. 오. 오. 와. 반동이 안 돼. 조금만. 꼬리, 꼬리, 꼬리. 그렇지. 같이 나가자, 사이좋게. 가자. 그렇지. 그래. 아, 근데 얘가 문제라. 꼬리만 잘 피하면. 아니, 어디다 위치해도 자꾸 꼬리로 가네. 자석이 있나 봐. 이거 어떻게 할까? 어, 꼈나? 되나? 오, 가자. 하나, 한 번 남았단 말이야. 이쪽 하고. 남을 빼는데 마지막에 빼야겠어. 라플라스를 이쪽으로 한번 잡아. 각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잡나? 안 잡지? 머리 한번 들고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돌고. 그렇지. 이제 꼬리를 잘 돌아줘야 되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돼, 안 돼.
아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아 또 머리 잡아야 되겠네. 아 여기에도 또 복병이 생기네. 일단 얘네부터 다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렇죠. 오케이. 서 있어가지고 지금. 아, 큰일 났어. 얘를 뽑아서 같이 나가줘야 딱인데. 쟤도 지금 서 있어갖고. 두 번 나가. 이 꼬리 끼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오케이, 좋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잠만 저거 친다, 친다, 친다. 나, 아! 아, 잠만 잠만 치워야 돼. 머리 긁고 아, 얘 치우고 싶은데,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자이언트 통털이는 지금 두 번째다, 오늘 하면. 그때는 반통만 통털이었는데. 아, 이거 엉덩이에 뭐 있다, 이거. 와. 힘든 것만 남았네요. 띠우뚱하지도 않아. 환장하겠네, 이씨. 오, 오 좋다. 하나하나 남았는데. 인형 빼고 갈까? 빼고 가자. 그랬더니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빼고 갈게요. 이 음악 놀리는 것 같아, 또. 머리, 머리. 와. 난 쟤보다 저 나물뱀이가 더 걱정이 된다. 나 이제 벌써 한 10만원 쓴 것 같은데? 아니 얘한테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가자. 아우.
아 근데 얘도 걱정이다 이제. 옆에 잘 안 닿는데 이게 최대인데요. 와 얘 또 시작됐어 이제. 제발. 아 나왔다. 이 라브라스까지 개수 센 거야? 네. 아 그래서 총이 29개? 아, 여러분들 이게 다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요. 깨끗하게 통털이 했다는 거. 어우 너무 어렵다 이거. 마무리를 내가 할 필요는 없었어. 이렇게 하여튼 한 보따리 뽑았는 데는 10얼마 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영상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는 대전 준산동? 준산동. 준산동에 있는 가족오락관 샵이었습니다.